이거 랭가 랭가 넣어놓고 하는 거지. 당해줄 필요 없고 다시 천천히 내려갈게. 포션 그냥 다 먹고. 내가 좀 빨랐나? 모데카이저 상대로 또 만능의 돌을 쓰지 않습니다. 이런 제인장. 예, 아까 일라오이 걔 맞는 것 같아요. 벤 안 하고 저거 하는 거 보니까. 마저론, 그냥 이긴다는 마인드로 하나만 들게요. 땡큐. So difficult. I hate Mordekaiser. 승관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I can't win this time, but I will try my best.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. 어디 한번 놀려봐요. 대답해 드리죠. 또 놀리면. 벌써 탑 개비야? 망치로 대답하겠어요. 아, 우리 팀은 왜 이렇게 자꾸 옆버프를 하실까? 이게 리시를 하고 안 하고가 되게 크긴 하거든요. 미니언들이 상성되었습니다. 어쩌겠어요? 쪽이거든요. 혹시 다른 쪽 맛도 보고 싶으세요? 한 대 맞게 딱 좋은. 안 맞지, 자식. 일어서지 않을 거예요. 깡푸시. 라인 받을게요. 받고 뒤집어서 들게요. 줄랑말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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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글랑말랑. 피해줘. 피해줘. 가비. 한번 놀려줘. 놀려줘. 안 그러면 제가 남으로 때릴 수밖에 없어요. 아! 귀신같이 오셨네. 역까지만 아니 대충만 태우고 잠시 3렙 맞지. 대포 올 때쯤에 대포 경험치 안 주고 평타 피해줄게. 라인 그대로 놓고 집 안 끊는 척하다 지금. 플래시 빼놓고 체크 오팔이고 탑. 망치가 너무 커 보인다고요? 무슨 의미죠? 용기 나는 바지에 아군이 당했습니다. 라인 쳐주었습니다. 승사한 거 보고 전방 쐈네.
기력 좀 빼놓고 집까지 집까지 양보. 아 이건 돈이 좀 아쉬우니까 한턴 배째고 라인 받은 다음에 집까지 그래도 될 것 같지. 라인이 오기 때문에 진심 안 가지. 대신에 그램만 조심해. 바로 가자마자 들변 피해주고 눈 계속 붙여서 라인을 들고 이번에는 패시브도 무시하고 이번 턴에는 푸시 타이밍 이건 싸워서 밀도 없이 하드 푸시 데카이저가 직가하는 거 푸시해주고 아군이 당했습니다. 몰드카이 집 안 갔는데 적을 처치했어. 마디는 지금 할 판. 그럼 벽 공격견 한번 해주면 좋긴 한데 대신에 끌리면은 리스크가 너무 커. 끌리는 거 빠졌고 쉴드 빠진 거 확인. 광희님 안녕하세요. 인사 한번 하고 마디 받고 여기서부터는 슬로우 푸시. 시간 없고. 이제 빨리 밀어주지. 그런 것 같지. 사내부터. 빨리 빨리 대포 넣어야 돼. 이렇게 대포 태워봐. 어차피 집 갈 거니까. 저 이거 몇 인치인지 모르겠어요. 몇 인치죠? 잘 모르겠네. 그냥 가서 노란 거 타고 저 이게 크진 않아요. 이게 19인치인가? 19인치 같은데 24인치인가? 24인치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. 영웅들이 절 좋아해지면 참 좋겠어요. 포방 받고 핑아 치워줘. 왜 이거보다 이게 가치가 더 커요. 그리고 포션은 일부러 안 먹고 핑아 라인 걸쳐져 있긴 한데 어쩔 수 없지. 이거 랭가 넣어놓고 하는 거지. 당해줄 필요 없고 다시 천천히 내려갈게. 포션 그냥 다 먹고 내가 좀 빨랐네. 침착하게 하는 게 포인트. 지금 웨이브 이대로 집 가면 안 되고 저거 라인업 타워에 박히거든요.
좀 무리해서 라이브웨이브 넣고 지금까지 좀 내겠지. 되었습니다. 아군이 당했습니다. 정말 잘 어울리겠어요. 태포 마렵긴 하다. 태포를 갑시다. 딱 봐도 제 망치랑 잘 어울. 나중에 각 안 나오면 불끌로 돌아도 돼. 아 이거 피했으면은 거의 킬각까지 나왔을 수도 있네. 여기서 해야 될 게 있어요. 여기서 와드 할 타이밍인데 피가 받고 와드를 넣다 놔야 돼. 우리 아래쪽 용고잖아요. 이러면 상대가 아래 포기하고 이거 위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잡아놓고 일단 확인됐죠 위치. 상대 스킵 뿌릴 때 놀지 마요. 이렇게 무조건 놀지 마요. 공수다 꺼지 기다렸다. 저는 집도 안 갔다 와서 여유 있습니다. 왠지 바로 누르세요. 아 그래요? 어쩐지 잘하더라. 부캐진가? 뭔가 느낌이. 이거는 어떻게 잡냐? 뒤로 가요. 뒤로 가. 질변합니다. 굳이 끝까지 안 해. 이거 부패 빨리 기다렸다. 차분하게 하면 돼요. 뭐든지 게임을 급하게 아드레날린이 붙더라도 차분하게 하시면 돼요. 이 정도만 치고 가지는 거야. 끝까지 깔게. 이렇게 왜 이렇게 세? 좀 기생하죠. 집에서 귀환했을 때 부패 물약 바로 먹어주면 시해물 즉시 회복도 있고 이동속도도 잠깐 있어가지고 복귀가 빠릅니다. 이 원 안에서 먹으면 이게 충전이 바로 돼요. 포탑 방패가 곧 소멸됩니다. 망치가 너무 커 보인다고요? 무슨 의미죠?
쪽이거든요. 혹시 다른 쪽 맛도 보고 싶으세요? 저기 처치했습니다. 끝났네요. 하, 이게 궁초분데요. 누가 먼저 하신지 모르겠는데 뜨뜨뜨뜨님 유튜브 보다가 재밌어가지고 맨날 따라하는데 이상한데. 이건 벽공하지 말고 안쪽으로 뛰자. 탑 먹으러 갔지. 게임 끝났네요. 패파이저 별거 없네.